송진. 송진만. 만약에 송진이면 너무 쉽죠. 너무 그리고 쉽지. 지금 그러기에는 네모 칸이 너무 길어요. 이야. 송진. 거기에 보니까 그 왜 나무에 주름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각질 같이. 예. 그런 선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그럼 이 바닥에 송충이들을 확 놔두요. 글로 갑? 네, 이렇게 쫙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아! 송충이가 일렬로 쓰나보다, 기차처럼. 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랄랄랄라 이러면서. 그건 저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곤충들도 자기 변 냄새를 맡고 이렇게 따라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채취 냄새 나는 곳만 따라다닌다. 영역 표시하는 거.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다양한 의견들 나오고 수준들이 굉장히 높으세요. 높아요. 솔잎만 먹는 송충이는 네모만 따라다닌다. 아! 야, 뭐? 솔잎만 먹는 송충이는 다른 송충이 꽁무니만 따라다닌다. 어느 연말이 힘개미가 모든 힘개미가 볼펜을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볼펜사에 따라갑니다. 뭐 좋다고 그냥 따라가? 90도로 꺾어도 따라옵니다. 지그재그로 그리면 지그재그로 따라옵니다. 볼펜 냄새에 흘린 듯 취지 않고 따라오던 흰개미. 그런데 송충이가 흰개미처럼 친구 뒤를 졸졸 따라다닌다고요? 송충이에 대한 재미있는 인터넷 제보. 이 말이 사실입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송충이가 친구 뒤를 정말 쫓아다니는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막대기 앞에서 솔잎의 향기로 송충이 한 마리를 유인합니다. 새로운 솔잎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하는 송충이. 솔잎의 냄새를 맡고는 무서운 속도로 달려갑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네요. 웨이브가 이루어지는 웨이브? 그 송충이 뒤에 연속으로 다른 송충이들을 올려놓습니다. 열심히 행군하는 송충이들. 씹히지도 않았는데 모두 같은 방향으로만 따라갑니다. 맨 앞에는 뭘까? 솔잎 냄새를 맡고 부지런히 앞 송충의 꽁무니를 따라가는 송충이들. 맨 앞에 송충이는 그리고 첫 번째 송충이가 멈춘 나무 끝에서 모인 일동. 혹시 직선 방향으로만 기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T자 갈림길을 만들어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해보았습니다. 자, 실험의 악권입니다. 첫 번째 송충이. 오른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야, 이거 재밌겠다. 찾죠? 찾네요. 어디 갔나요? 두 번째 송충. 과연 오른쪽으로 갈까요? 갈림길에 서서 고개를 들어보더니 역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야, 좀 카메라라. 보여주고 가자. 살짝 인사. 하나같이 오른쪽으로 향하는 송충이들. 송충이는 송충이. 그러나 그 반대편에는 송충이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따라다닙니까?
송충이는 그 먹이를 찾아갈 때 어떤 그 유충이 먹이를 발견했을 때는 어떤 물질 페로몬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그 페로몬을 감지한 다른 유충들이 그 길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앞서간 송충의 페로몬을 감지한 다른 유충들이 페로몬을 따라 줄지어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원형털 위에서는 서로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빙글빙글 돌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돌까요? 송충이가 계속 도는 거는 뭐 글쎄요. 이게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발견한 또 하나의 사실. 송충이는 무조건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 몸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결국 꼭대기에서 모두 모입니다. 그렇게 저러다 떨어지는 거야. 옹기종기 모여있는 송충이들. 내려갈 생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비좁은 꼭대기를 피해 내려가는 송충이 한 마리. 그러나 다시 올라가고 맙니다. 올라가려고 내려온 거야. 또 떨어져 한 마리. 설립만 먹는 송충이는 친구가 간 길만 갑니다. 우리가 가끔 길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오 송충이다 놀라는 거 있잖아요. 많이 놀랐죠. 이건 흰나방 애벌레라고 해요. 아 네. 송충이가 아니고. 송충이는 아니고 진짜 저 화면에 나오는 송충이는 아 그거 송충이 아니에요. 예. 송충인데 제주도에서 직접 공수해 온 송충이. 아 실험하는데 굉장히 많이 애를 먹었어요. 네, 의리 있는 곤충입니다. 솔잎만 먹는 송충이는 다른 송충이 꽁무니만 따라다닌다. 빛나라 지식의 별. 의리도 있지만 만약에 그 처음 송충이가 잘못된 길을 보면 네. 나머지 송충이들은 아 친구 잘 만나요. 예. 네. 자, 하나. 하나, 둘. 미국의 소방관들은 네모에 대비하는 방법도 배운다. 대비하는 방법? 아하. 자, 아, 참고로 저는 이 답을 알 것 같아서 저는 좀 전에 알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로 왜냐면 그 KBS 특집에서 그 있죠 그 교포분들 왜 다큐멘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떨어지는 거 낙법. 제가 봤을 때 오늘 게스트 그거? 가운데서는 슬기 씨밖에 맞출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슬기? 그래요? 네, 전 진짜 모르겠는데. 왜냐면 가장 네모와 가깝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제가요? 예. 봐봐, 그럼 제가.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맞는 답이잖아요. 슬기 양의 집은 모르겠어요. 여길 것 같아요. 응? 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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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집이?